무속인도 사랑이다.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. 저는 동대문 장안동에 있는 손옥당 옥보살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딱 만 2년 됐고요. 지금 이제 3년 차 됐습니다. 글쎄 제가 생각하는 애동제자는 저희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젖도 주고 뭐 분유도 주고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잘 보살펴 주잖아요. 친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케어를 해주시고 태어나서 그냥 한 살, 두 살, 세 살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들은 용어가 신애기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저는 방송댄스 선생님을 했었어요. 워낙 어렸을 적부터 춤, 노래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쪽에 좀 소질이 있다, 끼가 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고 또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춤을 또 전문적으로 배워서 방송댄스 선생님을 쭉 하다가 방송댄스뿐만이 아니라 에어로빅, 스포츠댄스, 재즈댄스 등등 여러 분야에서 강사 활동을 했었죠. 이 길을 만약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 예전에 그런 춤 선생님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. 워낙 좋아했고 그 직업이 저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몇 시간씩 뛰면은 그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. 전혀 막 그게 너무 이제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너무 많이 되고 저희가 수업을 하면 오전 뭐 두 타임, 세 타임, 점심 때도 또 두 타임, 세 타임 하고 또 저녁 때도 막 그렇게 두 타임, 세 타임 하다 보면 하루에 뭐 6시간, 8시간을 뜁니다. 근데 그게 힘들지가 않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그런 선생님 생활을 했지만 더욱더 이제 약간 뭐 어느 이제 기간에 좀 약간 대표 그런 거를 되게 꿈을 잡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신을 받고 살이 너무 많이 쪘습니다. 지금 제가 약간 통통한 편인데 예전에는 참 날씬하고 저도 핫팬츠 입고 춤을 추고 그래서 좀 굉장히 날씬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을 받고 또 이렇게 뭐 많이 먹어서인지 아니 신살이 붙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좀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TV 나와서 가수분들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혼자서 남들 볼 때 말고 혼자서 참 이렇게 막 리듬 타고 따라하고 노래방 이런 데 가서도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. 다른 사람들은 막 춤추라고 해도 안 추잖아요. 근데 저는 제가 나서서 춤추고 분위기 띄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무속인도 사랑이다. 올마이 TV. 짠! 안녕하세요. 저는 동대문 점집 손옥당의 옥보살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한 번 더.